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농장 견학을 왔습니다. 여기는 장천남태협동 농장입니다. 여기서 생산되는 남새들은 남평양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. 제가 먹고 있는 남새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농장 입을 좀 덮고 싶은데 여기 깜찍하게 토마토가 달려있습니다. 요거 한 언제쯤이면 큽니까? 요거 이제 벌써 4월 말이면 수확하게 됩니다. 예. 다 이렇게 생산해서 수도 시민들한테 공급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먹는 남새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니까 막 신기합니다. 오늘 어떤 계획은 뭡니까? 어떤 계획은 먼저 순칙입니다.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없습니까? 여기서부터 저도 자기 절반 활동하면 됩니다. 이 활동이 다 오늘? 네. 오늘 하루까지는 순칙이. 하루까지는. 용영열로 가면 나무가 우르 올라가지 못한단 말입니다. 네.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? 거추나무. 거추나무. 거추랑 좀 달릴 때 왔어요. 글쎄, 달릴 때 오셨죠? 오이도 딱 꽃피니까 아니옵니까? 한 그저 열 보름만 있으면 오이 달리겠는데. 오깁니까? 예. 아이고 아쉽다. 이만큼 생겼다. 조금 뜯지 않을까? 이도 됩니다. 농장원 어머니가 오늘 푸르를 따주시겠다고 합니다. 점심에는 푸르쌈을 먹게 됐습니다. 그냥 큰 걸로 따야 돼. 네, 큰 걸로. 그래도 맛있습니다. 이거 오른 거는 쓰란 말인가? 지금 오이가 재배되는 온실로 가고 있습니다. 유기농법을 논리 상명하자. 여기도 역시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는 온실입니다. 이거 오늘 어디까지 써야 됩니까? 오늘 이거 다 지어야 됩니다. 하나도 못하고. 이거 혼자서 관리하십니까? 예. 우리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예. 분저 갈리지 않은 허정 분담제단 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한 허정에 300평인데 혼자서 관리한단 말입니다. 근데 우리 집단지니까 농장 다 같이 하다가 다 심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할 때에는 제 자체로 퍼져준다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가 와서 이런단 말입니다. 이렇게 그가서 찾았어. 고맙습니다. 완전히 꽃바구니, 진짜 꽃바구니입니다.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분저장 명주 저 또 진체받았습니다. 네.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. 여기 집들은 마치 만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동산에 있는 집들 같습니다. 오늘은 제 인생에 또 하나의 가치 있는 체험을 한 날입니다. 사회주의 리상천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과 후도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. 정말 유운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.